오늘 주제가 두 개입니다. 1910년대 국외 민족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재외동포들의 생활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1910년대 국외 민족운동의 흐름. 사실, 우리가 이 얘기 이전에 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족운동이 시기별로 흐름이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잡힌다라고 하면서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로 구분을 해서 정확히는 1930년대 이후 구분해서 국내 민족운동의 주제들 약간 좀 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국외도 같이 했습니다. 자, 국내 기억하고 있나 해보자.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 어땠다고? 무단 통치 때문에 어떻게? 몰래, 비밀결사. 비밀결사 형태로 진행됐던 게 대세였고, 20년대는 무엇을 계기로? 3.1운동 계기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된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좀 침체다. 왜냐? 일본 애들의 탄압이 너무나 세진다라고 주제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외도 같이 했었거든요. 국외 써놨던 거 기억나세요? 국외 1910년대는 뭐 하는 기간? 준비! 아직 이제 시작, 독립운동기지 건설하고 여러가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3.1운동 계기로 역시 활성화돼서 신나게 미쳐 날뛰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 뭐라고 기억하는지 기억나세요? 친구가 하나 생겼지. 그리고 친구가 친구들을 줄줄줄 끌고 왔었지. 어떤 친구가 생겼니? 일본과 싸운 데 있어서 중국이라는 친구가 생기면서 한국과 그리고 중국이 연합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이것이 30년대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러 친구들 같이 데려오죠. 그래서 40년대 넘어가면서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과도 함께 뭔가 하는 모습들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큰 흐름인데요. 그중에서 일단 1910년대 이야기들 오늘 보고 그 다음 시간에 2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 그 다음 시간에 볼 예정입니다. 자, 10년대를 좀 자세히 보죠. 일단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국외로 많이 갑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외로 어디 많이 갔을까? 4개 정도 지역이 있어요. 방금 줄치시면서 좀 힌트를 얻으셨죠? 일단 제일 많이 가는데 어디? 만주 지역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간다? 사실상 만주 옆 동네. 연해주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의외로 여기도 많이 간다. 어디? 일본도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주 지역, 미국과 하와이 등등등 미국 대륙 지역, 이렇게 4개 정도의 지역으로 나눠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외동포들의 생활, 아까 나중에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주요 특징들 3가지 정도 주제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주제를 미리 잠깐 알려드리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주제가 왜 이주했는가, 어떻게 이주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두 번째는 그 동네에서 민족운동, 독립운동 뭐 했나, 이런 것들. 세 번째 주제, 외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많이 겪어요.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정도로 해서 이따가 칸 채워보기 할 겁니다. 자, 원래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910년대는 준비인데요. 이미 사람들은 많이 갔어요. 사실 19세기부터 이미 이주합니다. 뭐 세도정치 시기 때부터 사람들이 먹고 살 길 찾아가지고 농지 찾아서 많이 이주했던 지역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이기도 하고요. 만주 안에 이제 간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게 되는데 일단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면은 일단 사람들이 마을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마을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든 가든지 간에 빼놓지 않는 거 있습니다. 교육. 어디 가든 교육엔 굉장히 힘씁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학교도 설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게? 이제 슬슬 할 때가 됐죠. 뭘 한다? 민족운동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 단체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장단체도 만들게 되는 게 기본적인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 활동은 주로 이런 세 가지로 이루어지겠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 특히 지금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집중돼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교과서 지도에 수많은 단체 이름들이 보이시죠. 자, 이 단체 이름들 여러분들을 녹여버릴, 여러분들을 한국사 공부할 때 제일 빡치게 만들 단체 이름들이 여기 수많은 단체들이 써 있습니다. 뭐 다 외우시면 좋겠고요. 100점 목표를 하려면 다 외우셔야겠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한 90점 정도 목표로 하신다면 그래도 주요 단체들 이름 정도는 외워둬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을 만주 지역을 지금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서간도와 북간도입니다. 지도상에서 이제 삼원보 있는 지역, 지린 있는 이쪽 지역을 갖다 우리가 서간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왕청, 그리고 이제 연길, 용정 같은 거 있는 지역들, 함경도 바로 위쪽, 끝에 위쪽, 저쪽을 우리가 북간도라고 부릅니다. 동간도 없고요. 남간도 없습니다. 서간도와 북간도만 있습니다. 거기에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인데요. 일단 서간도는 시옷 시리즈가 한번 맞네요. 서간도부터 보시게 되면 일단 마을에 해당되는 것들 삼원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원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한번 구경한 적 있습니다. 신민회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이제 독립운동기지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 중 한 집안이었던 육형제가 재산 탈탈 털어서 오늘날에 몇백억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서 만주에다 독립운동기지 세웠다라는 얘기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거기가 세운 지역이 이제 삼원보의 독립운동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삼원보라는 마을을 세우고 독립운동기지를 세우고서 학교는 역시 이제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선 민족운동단체, 뭐 여러가지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등등등 있습니다만은 서로군정서라는 무장투쟁단체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 서간도입니다. 다음 북간도 볼까요? 자, 서간도에 서로군정서가 있습니다. 그럼 북간도에 뭐가 있을까? 북로군정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외우는 테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학교는 빼놓지 않습니다.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도 설립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마을들 그리고 기타 등등 단체들이 설립되는 곳이 북간도 지역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들 틀 잡으시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교과서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북간도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많이 이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제 강제합병을 전후한 시기 이민들이 증가했고요. 이주한 농포들은 용정촌, 명동촌 등 한인 집단촌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만들 차례지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을 세워서 민족교육에 앞장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종교단체들도 이쪽에 많습니다. 대종교가 중심이 돼서 중광단이라는 무장단체 만들고 이것이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서간도 보겠습니다. 서간도 신민회 그리고 이제 신흥무관학교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신민회 국외 무관학교와 독립군기지 세울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신합으로 신민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도 삼원보에 신한민촌이라고 불리는 한인촌을 건설하고 경학사 그리고 신흥강습소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경학사는 부민단으로 그리고 서로군정사라는 군사기관까지 그리고 신흥강습소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되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 오늘날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경희대학교가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육형제분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오세요. 물론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한 분이었던 이시영 선생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돌아오셔서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하십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 씨.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신흥무관학교를 계속해서 국내에서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설립한 것이 경희대학교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오늘날의 경희대학교는 우리는 신흥무관학교랑 상관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연해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연해주 지역도 한인 집단촌이 있는데요. 신한촌 있습니다. 자, 그 한국인들이 외국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게 되면 코리아타운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연해주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신한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한촌은 그냥 연해주 전용 지명이에요.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있는 한인 집단촌, 특별히 신한촌이라고 부르고요. 저것도 이제 연해주 지역을 상징하는 보기로서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자치단체 등도 만들었었고, 특히 이 지역은 의병들이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조직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대한광복군 정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 3종 세트 중에 하나입니다. 3.1운동 직후에 임시정부 3개 생겼었죠. 어디. 상하이에 하나. 국내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연해주에 있었습니다. 연해주에 있던 게 대한국민의회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민족운동 했다라고 요약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연해주 지역은 잠깐 좀 소개를 하게 되면은, 1917년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시끄럽습니다. 자, 1917년에 저쪽 지역에서 있었던 커다란 사건은 뭐가 될까요? 배경 지식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있었죠. 자, 그 전에
러시아는 일명 제정 러시아라고 해요. 황제가 다스리서던 러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일명 소비에트 연방, 소련, 즉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지. 자, 러시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환영해요. 러시아 중심부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연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만주하고 연해주 초반엔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지요. 왜? 이게 같은 땅이야. 자, 여기가 언제 다른 땅이 됐을까? 간도협약 아니고. 만주하고 연해주가 갈라지게 된 거. 다른 표현을 하면 기억할지 모르겠다. 자, 러시아가 연해주를 언제 획득했을까요? 왠지 기억나지. 1860년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 털어버린 다음에 베이징 조약 맺은 다음에 그거 중재한 대가로 러시아가 연해주 획득했죠. 사실 그전에는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강 건너 있는 북쪽에 있는 땅 똑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19세기부터 삶의 터전을 찾아서 농지를 찾아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이 이주했던 곳이 만주와 연해주고요. 그리고 중국 애들하고 그래서 충돌 나기도 했었죠. 러시아 애들하고는 충돌이 초반에 안 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워낙 변방이다 보니까 아 그래 우리나라 땅이긴 한데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 니네들이라서 와서 살아주면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환영하기도 해요. 언제까지? 외교관제 수립될 때까지. 우리나라하고 러시아 외교관제 수립된 게 언제일까? 1884년쯤 됐었어. 그때 이제 조로소 통상조약 맺어지면서 외교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외교관계 맺어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야 우리나라에서 도망간 애들 니네가 그렇게 함부로 받아주면 어떻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러시아가 왠지 못 오게 하는 척 합니다. 잠깐 그런 적 있었지만은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제국 가면서 힘 개판 나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직전이라든지 직후라든지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겠다고 이쪽에서는 독립운동 하겠다고 그리고 위주 의병 활동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요.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쯤 해서 만주도 그렇고 연해주도 그래요. 특히 의병들 연해주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갈라지게 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1920년대 무장투쟁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만주일까 연해주일까? 1920년대 무장투쟁의 중심지. 여러분들이 이제 무장투쟁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을 거예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는 왠지 들어봤지. 그거 다 어딜까? 다 만주입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의 중심지거든요. 자, 그런데 연해주에서 무장투쟁 없습니다. 사실 의병들이 제일 많이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투쟁 못해요. 왜 못할까? 사실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뭔가 다른 나라의 독립을 준비한 애들이 있대. 근데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 독립 무장투쟁 준비하겠다고 열심히 총 들고 다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 만주 지역의 특성이 있죠. 일단 중국 땅이긴 하지만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만주 지역에서 나름대로 무장단체도 만들어지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연해준 러시아가 지방이긴 하지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장투쟁 활동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무장투쟁은 거의 못하는 모습들 그냥 독립운동단체만 수립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대한광복군 정부라든지 나중에 임시정부 3동 섹터 중에 하나지 대한국민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뭐 독립을 위한 성명 같은 것들을 발표하긴 합니다만은 무장투쟁 활동은 거의 없는 지역이 연해주 지역이기도 해요. 10년대 얘기랑 이거 좀 엮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만주 지역인데요. 아까 이하던 얘기 좀 지속하면은 자 황제 러시아는 그래서 무장투쟁 세력한테 정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간에 이렇게 바뀐 것들이 만주 지역을 무장투쟁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사실 이전 같으면 무장투쟁하려면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했니? 보통 이제 대나무 갖다 잘라갖고 죽창 정도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 뭔가 무장투쟁스럽게 하려면 적어도 총 한 자루 정도씩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총이 어디서 나올까? 러시아?
총이 이때 러시아에서 흘러나와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었을 때 일단 수도라든지 근방 지역은 이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러시아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굉장히 변방에 해당하는 이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에 여전히 황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서로 간에 내전이 벌어져요. 적백내전이라고 불러요. 적백내전이라는 이름은 적군이랑 백군이랑 싸웠다고 해서 적백내전입니다. 자, 어느 쪽이 적군 같아? 황제파가 적군일까? 소련파가 적군일까? 자, 질문을 바꿔볼까요? 자, 공산주의가 좋아하는 색깔은 뭘까? 아, 그러면 어디가 적군일까? 아, 이쪽이 적군이고 이쪽이 황제파가 백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무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흘러나온 무기들을 가지고서 무장하는 것이 이제 독립군 활동들에 있어서 무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독립군들이 만약에 이 내전에 개입한다고 치자. 어느 편을 들 것 같아? 황제파 편을 들까? 사회주의자 편을 들까? 사회주의자 편을 듭니다. 왜? 네, 이 소련이라는 나라 지도자 레닌이 민족 자결의 원칙 얘기하면서 전 세계 식민지국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지역에 사회주의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지원 약속 같은 것들 힘입어가지고 이제 적백내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랬다가 물론 마지막에 끝이 안 좋아요. 뒤통수 맞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얘기고요. 그래서 이쪽에 소련의 사회주의자들 얘들도 근데 나중엔 똑같습니다. 니네 이제 여기 총 들고 있으면 안 돼. 일본 애들이 여기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면서 굉장히 찬밥 대접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이 이쪽에 동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910년대 국외 민족운동들 단체 이름들 중심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뭐 마을 세운다. 그 다음에 2단계 뭐 학교 세운다. 3단계 민족운동 단체들 여러 단체들 이름이 있습니다. 뭐 사실상 지도를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특히 학교 이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서선서속 명동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서관도를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자, 서관도 어떤 단체와 관련돼 있다? 신민회. 그리고 거기서 만든 데가 뭐? 삼원보, 그 다음에 세운 학교는 뭐? 신흥무관학교, 나중에 생기는 군부대는 뭐? 서로군정서. 시옷이 다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북간도에 있는 학교가 약간 예외적이긴 합니다. 북간도에 학교 뭐 있다? 서전서숙이 있죠. 그거 하나 빼고 시옷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서한도로 몰아주시면 그나마 좀 외울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옷자 세트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서전서숙과 그리고 이제 명동학교까지 학교들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었어요. 그래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를 외우게 되면 그 지역 마을 이름도 외울 수 있겠죠. 명동촌 있습니다. 사실 학교 이름이 그 지역의 지역 마을 이름을 딴 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들 지역별로 어디에 있었던 단체들지 좀 기억하는 거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주지역 독립운동 보겠습니다. 미주지역 독립운동 의외로 합법적으로 갑니다. 하와이주는 미국의 요청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근대적 이민사업으로 시작됐대요. 시작은 이래요. 정확히는 하와이 농장주인협회에서 미국 정부를 통해서 대한제국 정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우리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사람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에서 모집해가지고 1903년에 인천에서 단체로 배 타고 떠났습니다. 어디 갔다고?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에 가요. 노동이민 하와이 정부의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가서 대접이 좋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이제 사탕수수 농장인데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더운 데다가 사탕수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옥수수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근처에 이제 담벼락 보면은 옥수수들 자라죠. 키가 큽니다. 이파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굉장히 더워요. 게다가 이파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이제 살을 이제 벨 수가 있기 때문에 긴팔 입고 일해야 돼요. 더운 데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 노예처럼 일하게 되는 것이 이런 사탕수수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굉장히 환경은 안 좋겠지. 그런데 그 와중에 일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이외에 돈 쓰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뭐에 쓰게? 독립운동 자금 돼요. 그 와중에. 얘 또 뭐 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가도 빼놓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었던 저거. 자식 교육시켜요. 그래서 1세대 이민들 같은 경우에 그냥 농장 노동자 정도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2세대는 보통 농장에서 절대 일 안 해요.
보통 이제 교육받아가지고 고등교육 다 받아가지고 보통 다른 직장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또 뭐하게? 돈 모아서 농장 사버려요. 굉장히 저임금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자기들 농장을 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대 때 한인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한 사람들 많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2대 3대 때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류층으로 올라간 경우들이 많은 게 미주 지역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민으로 시작돼가지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러 가요. 노동이민은 남자만 갑니다. 근데 여자 그 거기서 결혼할 여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간 노동이민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단체 사진 찍어서 보내요 사진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랑 미국 가서 결혼하실 분 모집합니다라는 식으로 여자들 모집해서 갑니다. 사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들도 가게 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본격적으로 한인 사회 구성하게 되는 것이 미주 지역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인 단체도 만들고 민족 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이게 이제 미주 지역 되겠고요. 그래서 미주 지역 장인환 전명훈의 의거 스티븐스 기억나시죠? 외교 고문으로 왔다가 망언했다가 총 맞아 죽은 아저씨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스티븐스는 사살한 의거를 계기로 해서 미주 지역 한인들의 민족 운동에 대한 관심이 우러나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 통합해서 생깁니다. 대한인 국민회라는 게 수립됐대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단체였고요. 이거 외에도 이쪽 지역에서 임시정부 생길 무렵에 또 뭐 있었니? 외교 활동했던 거. 승만이 형 중심. 구미위원부라는 것도 있었죠. 이런 활동들 했었습니다. 이때 대한인 국민에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안창호 아저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름은 좀 무시무시한 단체도 있기도 합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미주 지역 최대의 무장단체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총 들고 싸우진 않았었지만은 뭐 장교 훈련 같은 것들 위주로 해서 군사 조직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건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동포들의 생활까지 연계되는 것이 1910년대입니다. 실제로 지금 두 페이지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민족운동을 했다라는 건 없죠. 1910년대는 그래서 준비 기간이고 여러 단체들 그리고 학교들 그리고 민족운동 단체들 만드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318페이지로 가서 각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정리하고 마무리 짓죠. 318페이지 갑니다. 자, 만주와 연해주 공통적으로 19세기부터 이미 농지를 찾아 이주했었고 그리고 독립운동과 의병들 이주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은 조금 추가가 됩니다. 연해주는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많이 가진 못합니다. 근데 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1930년대 자 193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만주에서 1930년대 만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만주 사변이 있었죠. 자, 그래서 사실상 누구의 영토가 된다? 일본의 영토가 되죠. 그래서 일본 애들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해요. 일본 애들이 만주 지역에서 일할 사람들 동원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을 갖다 강제 이주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간 사람들도 꽤 됩니다. 자, 민족운동은 무장투쟁의 중심지로 그냥 쓰겠습니다. 워낙 쓰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뭐 봉오동 천산리 전투 외에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30년대까지 계속해서 싸웁니다. 자, 그리고 실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간도참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내용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봉오동 천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 애들이 그 지역에다 화풀이버립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닥친 대로 학살합니다. 간도참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게 되면 1931년도에 만보산 사건이라고 있어요. 사실 중국 사람들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 짓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짓는 과정에서 개간하면서 수로를 하나 냈습니다. 근데 수로를 내게 되면서 기존에 물이 흐르던 쪽으로 이제 물이 안 흐른다고 중국인들하고 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일본 애들이 사이에 낑겨들어가지고 한국과 그리고 중국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때려 죽였다라는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도 하는 등 민족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사건이 있어요. 일제 조작 사건입니다. 만보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연해주 지역으로 갈게요. 연해주 지역,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여러가지 기구들 중심으로 많이 세워지게 되고요. 자, 이쪽 지역의 시련은 일단 이 지역 사람들의 시련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써놓을게요. 자유시 참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적백내전에 독립군들이 참여합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 애들 추격 피해가지고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적백내전에 참가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기도 했었지만은 강제로 무장해제를 당해요. 독립군들 보고 러시아 애들이 총 버리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독립군들이 총을 못 버린 이유가 뭘까? 독립군은 거기 왜 갔니? 잠깐 피해 갔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장투쟁 해야겠지. 근데 총벌이라는 거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저항하다가 강제로 무장해제 당하면서 몇천 명이 죽습니다. 자위시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지역 사람들한테 정말 큰 시련이 됐는데요.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가 있습니다. 지금 소련 러시아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사할린이고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게 될 사할린 동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앙아시아 지역, 남학생들이 뭔가 로망을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기타 등등 지역입니다. 김태희가 밭 간다는 그 동네. 거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연해주에 현재 남아있는 한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거의 몇십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없냐? 다 강제 이주 당했어요. 1937년도에 이제 소련의 유명한 독재자 하나 있습니다. 스탈린이라는 아저씨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여기에 한인들이 살고 있다간 일본 애들이랑 내통해서 우리 아이 해코지 할지 몰라. 라는 이유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한인들이 살고 있으면은, 우리는 민족성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아.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프롤레타리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 원래 나라 근처에 있으면 얘들이 언제 또 그쪽으로 붙을지 몰라.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이 지역에 있던 한인들을 갖다가 단체로 기차에 태워가지고 한 20여만 명을 강제로 이주시켜버립니다. 거의 화물 실듯이, 가축 실듯이 기차 화물칸에다 단체로 태워갖고 보내는데, 춥습니다. 먹을 거 제대로 안 줍니다. 입을 거 제대로 안 줘가지고, 이주 과정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진짜 얼어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터를 잡은 상태에서 강제 이주 당한 것 자체도 시련이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거,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있습니다. 기차에 그냥 단체로 태워갖고 가버려요. 그래서 현재 연해주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안 남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연해주 지역의 가장 큰 시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복잡해요. 19세기부터 갑니다. 19세기부터 유학생들이 일부 갑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않겠죠? 뭐 서양학문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생들이 이주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갑니다. 192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노동이민을 가요.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으면서 못 살겠다. 토지조사 사업에다가 뭐 산미증식계획에다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일본 가면 공장 많대. 새로 생겼대. 거기 일자리 많대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노동이민이 갑니다. 1920년대. 그 다음에 1930년대 후반에 강제징용으로 많이 끌려갑니다. 군함도 같은 것들 찍는 거죠.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사실 적의 본거지다 보니까 민족운동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거 사례 하나 있습니다. 28 도쿄 독립선언 있었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련 간토 대학살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읽으면 간토 대학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면 관동 대학살 있습니다. 그 일본의 100년 주기 대지진설이 있어요. 도쿄 근처에. 후쿠시마 대지진 알지? 거의 뭐 원자력 발전소 터지고 난리 났을 때 몇 년 전이지요. 그거로부터 대략 한 100년쯤 전에 1920년대 초반에 일본의 도쿄 근처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때 지진이 났을 때 혼란에 빠진 일본인들이 화풀이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헛소문이 퍼집니다. 조선인들이 이제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일본인들을 닥친 대로 죽이고 다닌다라는 헛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그래 조선인 죽여버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다 찾아다니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한 6천여 명이 맞아 죽습니다. 관토대학살이라고 해요. 이제 사할린 동포는 좀 애매한데요. 자, 사할린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있지,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일본 있지.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까지 있는데 위쪽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할린이라는 섬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러시아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1904년도 이제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이겼지. 일본이 여기 절반을 잘라서 일본 영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일제강점기 기준으로 여긴 어느 나라 땅? 일본 땅입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강제징용으로 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갔는데 문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사실 여기 원래 러시아 땅이었잖아. 러시아한테 반환해요. 그리고서 순식간에 반환하게 되면서 여기에 끌려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올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남겨졌습니다. 그게 이제 사할린 동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 자체가 실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차별 대우도 많이 받았던 것이 사할린 동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할린 동포들 나름대로 이때 끌려갈 때 기준으로는 일본이기 때문에 사할린 동포 여기에 썼고요. 미주 지역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사실 딱히 실현은 없어요. 미주 지역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실현입니다. 거의 노예 취급받으면서 일했던 거, 농장 노동자로서의 삶 자체가 힘들었었던 것이 미주 지역 얘기 되겠죠. 참 근데 그 와중에도 이것저것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노동이민이 간 이후에 하와이에서 이제 미국 땅도 갑니다. 미국으로 하면 어디 정착할까? 강 건너가면, 아니 바다 건너가면 바로 있는데 미국 서부, 미국 대륙 서부의 커다란 도시 류현진 있는데 LA 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멕시코라든지 쿠바 쪽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쿠바 멕시코 쪽에 이제 애니깽 농장이라고 사탕수수 비슷한 거 있어요. 거기 농장에서도 일하는 등 굉장히 그 힘든 환경에서 노예처럼 일했던 것이 1세대 노동이민들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서 민족운동 지원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들 봤습니다. 일단은 국외 이주 동포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1910년대 것들 봤고요. 1910년대 단체 이름들하고 학교 이름들 외우기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그래도 외워두도록 하세요. 최소한 학교 이름들하고 아까 시옷 시리즈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북간도 뭐 그런 식으로 외우든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